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성비 짱. 예. 제가 또 믿고 쓰는 요 Q1 제품의 탕수육 믹스를 소개해 드리랍니다. 예, 제가 중화요리를 엄청 좋아하고 또 중화요리에 어떻게 보면 예, 꽃이라고 불리는 예, 탕수육 알겠습니까? 탕수육. 저는 중화요리에 탕수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탕수육도 좋아해서 이렇게 탕수육 믹스를 한번 이렇게 주문해 봤어요. 예. 인터넷에서 제가 이거 26,000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20kg. 이게 뭐 튀김가루다 보니까는 뭐 탕수육 믹스 아니더라도 예, 보통 이제 분식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요 믹스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업소용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제가 튀김 요리도 이제 좀 많이 좋아하고 또 관심도 있고 또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뭐 분식점을 또 해볼 생각도 좀 있고 뭐 아니면 식당에 서브 메뉴로 식당도 좀 차리고 싶은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이제 식당 메뉴 서브 메뉴로도 한번 탕수육 같은 거좀잘 튕겨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서비스로 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한식 뷔페 이런 거할때또 같이 뭐 튀김도 같이 이렇게 해서 내는 거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튀김 요리 예, 한번 좀 연구해보라고 이렇게 한번 사봤습니다. 네. 며칠 후에 이제 한번 좀 어떤 거 튀길 거좀 생각해보고 일단 탕수육부터 먼저 튀겨봐야겠죠. 예, 탕수육 믹스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풀이 믹스를 적혀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그 판매글에 보니까는 뭐 다른 튀김 용도로도 뭐 써도 된다 해서 예, 구매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튀겨보고 맛이 어떨지 또 다음에 여러분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Q1은 예, 제가 뭐 다른 믹스도 써봤는데 예,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거도 맛이 있을 거라고 그냥 좀 확신하면 안 되는데 좀 예, 믿음이 갑니다. 하여간 며칠 후에 뭐 내일이 될수 있고 모레가 될수 있겠지만은 한번 이걸로 탕수육을 튀겨볼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